오늘은 틀어진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고 다리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는 동작, 비둘기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에다가 구부려서 놓고요. 반대쪽 무릎은 펴서 뒤쪽으로 쭉 뻗어내주실 거예요. 뻗은 다리에 발등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. 이 자세에서 호흡을 먼저 마시고 내쉬고 호흡만 먼저 반복해 볼게요.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하세요.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아가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십니다. 양쪽 골반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발등도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. 어깨는 긴장감을 풀고 내 다리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시고요. 그대로 한 손 한 손 걸어서 상체를 앞으로 내려가 주실 거예요.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요. 뒤로 뻗은 다리 쪽의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고요. 접은 다리 쪽이 스트레칭되는 걸 느껴주세요. 목과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주실게요.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세 유지해줍니다.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와 제자리 상체를 세워주시고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더 바닥으로 눌러주고 천천히 내려가서 시선 바닥 긴장감을 푸는 상태에서 호흡 몸이 한쪽으로 접은 다리 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들어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올게요.